여기에 영국 북부단도 Gateway to the Grand Canyon. 자, 윌리엄 씨 메인 입구요. 와우. 상상할 수 없는 이 흔들린다. All right. We're from Korea. Oh, yeah, we're I'm from America. Oh, okay. Oh, yeah, right here. You see? Oh, USA. USA. What is it? Right there. We're American. Yes. <웃음> 안녕 애기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주말이어가지고 토요일인데 우리 애기들이랑 같이 밈이나 그랜드 캐니언을 잠깐 1박 2일 동안 여행 가려고 열심히 지금 가고 있는 와중에 큰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완전 여기서 지금 1시간째 지금 완전히 지금 완전 올스탑. 저쪽에서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저기 헬기가 와 있는 거 보면은 분명히 아마도 큰 사고, 대형 사고 때문에 한 분이 돌아가신 것 같다는 추측을 해보는데 큰일 났습니다. 저희 움직이지 않아요. 미미야, 우리 어떻게 해? 큰일 났다. 아씨, 정말 큰일 났는데? 아, 저 큰일 났습니다. 저기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지금. 자, 계란 하나만 까주시면 안 될까요? 자, 미미가 만들어준 맥반석 계란 까주세요. 아, 뭐야! 와, 한 방에 잘 까진 거 봐. 이거 봐. 이거 맥반석입니다, 참고로. 네, 시커먼. 찜질방에서 먹듯 시커먼. 아, 너무 고소해. 오, 약간 계란 냄새가 그 똥 냄새 비슷한 거 있지, 왜? 부럽네. 자, 먹자! 아, 맛있어. 맥반석 진짜 맛있어. 식감 자체가 틀려. 쫀득쫀득해. 노른자 빼고 흰자만 주면 안 돼요? 우리 애기들 이것도 추억이야. 조금만 봤어요. 어, 막 튀어나올라가서 막. 아, 지금 2시간째 가까이 되거든요. 저 언덕 저기까지 지금. 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진짜 돌아가야 될 것 같은. 이제 드디어 뚫려가지고 이제 언덕까지 올라왔습니다. 와, 정말 오래가. 드디어 이제 저희가 그랜드 캐니언 바로 앞에 1박을 할 그랜드 캐니언 올라가기 바로 전 도시 윌리엄스 애리조나라는 곳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얼굴도 멀었다. 힘들었다. 그러니까. 아, 예. 사인 보이시죠? 네. Take exit 163. 윌리엄스 그랜드 캐니언. 아, 여기 보니까 윌리엄스 도시 이따 구성도 좀 가야 되는데. 네. 뭐 주위에 뭐 많네요. 뭐 이코노라지도 모텔도 있고 피자헛 뭐. 아, 망했나 보다. 아, 오픈 사인 켜져 있는데 아무도 없네. 하여튼 저희 자우지가 저희가 이제 숙박할 네. 오늘 그 라. 호텔은 네. 라마다. 네. Yes, Michelle Kim, please. And I'll give you my card. 원래 여기가 펫은 두 달 하나씩 30원을 받는데 아. 오버 예약했던 게 호텔 투나잇 에브리 에브리인데 거기 분명히 써 있었거든. Pets. No fee. 이렇게 전화해서 내가 컨펌 했더니 그걸 언어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두 당 35불 70% 세이브한 겁니다. 오, 예스. 그리고 오늘 방값은 193불. 자, 이제 왔습니다. 네. 참 별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이야, 자연. 약간 그 1박이지만 나들이. 시골. 애들 데리고. 내일 또 그랜드 캐니언 봐야 되니까. 네. 아까 사고 나가지고 진짜 너무 고생했어. 맞아, 시간을 너무 허비했어. 백반서 계란 없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 진짜 배고플 뻔했지. 자, 104번 받았습니다. 네. 잠깐만,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이고, 집에 왔어요. 하루 집에. 그랜드 캐니언 호텔 갔다. 어. 아. 시골티 팍팍 난다. 어, 되게 약간 컨트리해. 그러게. 어, 그래도 여기 전자레인지도 있어. 그러게 말이야. 라면 먹을 수 있겠어. 어, 내가 분명히 근데 내가 그거 얘기했는데. 뭐? 방 두 개짜리니까 침대 두 개짜리 달라고 해야 되는데. 어, 하나 주셨네. 애들 안 꺼져야 되는데. 어, 어떡하지. 아무튼 근데 확실히 시골티가 팍팍 나긴 납니다. 나긴 난다. 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그 피크닉 에어리아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가 네. 가져온 고기 같은 거 좀 구워 먹으러 가야 되니까 네. 다시 나가. 오케이, 렛츠고. 렛츠 게라.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잠깐 1박하고
실 그 윌리엄스라는 도시에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공원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맛있는 바베큐를 좀 구워 먹을까 합니다. 많이 챙겨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너무 좋다. 여기 풀이 죽이는데 자 지금 해가 네. 짧은 관계로 네. 일단 음식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네. 불부터 붙이겠습니다. 빨리 후딱후딱. 이게 인스턴트가 아니고 이게 나무 차콜이거든요. 네. 아이 사이좋게 물 먹었어. 목 말랐어 애기들. 어, 너무 잘 먹는다. 인스턴트 차콜 사야 될 것 같아요. 나무 차콜 샀더니 잘 안 돼. 안 돼 또. 어 연기 장난이야. 여기 보니까 지금 솔잎이 솔방울. 어 솔방울이 천지 빽깔이야. 엄청 잘 타거든요. 이걸로 확 대박버리겠습니다. 오케이.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오늘 먹을 음식. 네. 자 먼저 미미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어 매운 돼지 등갈비. 예. 이것도 한 이틀 동안 숙성시켰죠? 숙성시켰고 그리고 요거 네. 제가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네. 소 막창. 아. 어, 막창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드릴게요. 베가스에 명품 정육점이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베가스에 명품 정육점에만 막창을 팔아. 양념 막창. 이따 이제 보시면 아실 거야. 아이씨 구워야 되는데 연기가 너무 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눈매가 죽겠다. 아 근데 고기 그 숯불 향은 괜찮은 것 같아. 양념돼 있어가지고 보이십니까? 와우. 비주얼은 좀 징그럽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또 이게 또 좋아요. 한번 뒤집겠습니다. 네. 와우. 여기 이제 요쪽 부분에 기름이 좀 많은데 와우. 이따가 이게 좀 타고 올라왔었을 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그릴에다 흔들면은 막 지지고 이렇게 막 비비면은 지지고 볼까? 어, 자 미미가 해주신 네. 등갈비. 저번에 그 판다로 사가가지고 이거를 프라이팬으로 그러니까 구워 먹어갖고 내 말이 이번에는 내가 해준다 내가 그러니까 아이, 양념, 감사하네 양념 꽉 차고 보이십니까? 오 예 oh, yeah. 제가 이런 거 좋아해요 맵고 짜고 그러니까 양념 센 거 좋아해 와 예술 와우 상상할 수 없는 이 스모크 오늘 고기 진짜 대박일 것 같습니다 막창 보이십니까? 오 oh, 보이십니까? Yeah. 아씨 막창 때려다가 다 탔어 이거 아씨 빨리 아 나 그거 지금 약간 눈이 지금 너무 미워 그니까 장난 아니야 아씨 진짜 탔어 아씨 계속 어 한 점도 안 돼 안 해 완벽해 어 여기 버섯 하나 들어가 있어 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어때? 완전 부드러? 와 제가 정말 자주 사 먹는 막창인데 어 집에 있는 그냥 바베큐 그릴을 구워 먹을 때랑 어 천지 차이야 저기 지금 저 숙장 어 나 식감 어 소리가 들려 장난 아니야 근데 자기야 지금 되게 연구 같은 거 알아? 어? 연구 같아 연구? 어 여기에 어. 연구 뭐다 whatever 맹구 연구 아 막창 어 이거 나중에 진짜 창조하시는 분들 드셔보세요 아 가 구워준 와 이거는 또 스페셜하게 롱하게 또 잘라주셨어요. 어 그 자르는 걸 까먹었나 보다. 미안합니다. 예술이야. 조금 탔어 미안합니다. 식감 알지? 어. 그 창의 식감. 또 우리 또 미미표. 매운 돼지 등갈비. 매운 돼지. 자유형태에서 못 먹어서 아쉬웠잖아. 그러게 말입니다. 그랜드에서 먹으면 되지 뭐. 틀리지 수시. 함지박 미안해. 나무 수시여서 그래. 진짜 맛있어. 거기다 이게 뭐라고 하지? 솔. 솔솔. 향이. 양념 대박이고 고기도 부드러워. 와. 어만. 최고. 아, 아깝다. 이 숯. 지금 예술인데. 아 이때 또 구워 먹으면은 난리. 진짜 이거 봐, 이거 보세요. 와 나무 숯. 야. 아깝다. 다른 분이 쓰셨으면 좋겠다. 와. 아. 아까운 숯. 나 수컷인데. 그니까? 밥 먹고 바로 옆에 이렇게 예쁜 레이크가 있어. 바로 저기서 한번 왔거든요? 아니, 잠깐 내려왔더니. 그러니까. 아, 정말 진짜 우리 뭐 한 짓이니. 진짜 평화롭다. 그래서 여유롭게 우리가 아까 그 트래픽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맞아. 빨리 자리 잡고 먹자 했는데 와, 여기 더 좋은데? 그래, 또 신났어 지금. 어? 그래, 신났어. 와. 와. 아 좋다 씨 뭐하는 거야
기분 좋았어요 우리 애기들. 자, 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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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웨이 투 더 그랜드 캐니언. 저 윌리엄 씨 메인 입구에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라트 66라고 아주 소규모로 그 관광 도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랜드 캐니언 가기 전에. 오, 여기는 이렇게 뭐 프론티어 뭐 패밀리 야외 이렇게 와. 다들 그랜드 캐니언 여행 오기 그러니까 오셔 가지고 다들 하루 묵고 이제 운전 오래 하신 다음에 그랜드 캐니언 바로 앞에서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모텔도 많고 호텔도 많아요. 저기 사람이 겁나 많거든요? 네.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보겠습니다. 네. 어, 뭔가를 해요 지금. 카우보이들이. 퍼포먼스 있을 것 같은데? 어, 왜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 우리 동양시장 들어가면 우리 인종차별 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가야지 이런 거는. 가야지, 가야지. 빠지면 안 돼.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완전 서부의 필이 팍팍 나네요. 서부 필이. 어, 진짜 서부입니다, 서부. 이제 뭔가 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ometimes people aim for the bright stuff. You kind of look like a target. Money.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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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hoo. Yeah. Wow. You said checking on the money. That's when I saw you and your petty greatness stole it from me. Hey, I ain't no. 어, 진짜 우연찮게 온 도시인데 매우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처음 보는 이런 경험. 완전 wild wild west 서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어. 어. 영화 세트장 속에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그치? 우리를 되게 좀 신기하게 봐요. 그치, only Asian. 동양사람 진짜 아무도 없는 것 같아. Nobody. 다행히 내가 태극기 안 하고 되게 미국 성조기 하고 와서 다행인 것 같아. 여기가 Route 66라고 gift shop.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보자. 라우 66 very 좀 유명한 거 된가 봐. 전부 다 라우 66. 신기하다. 되게 미국해. 맞아. 그리고 여기 뭐 오락실 이렇게 다 연결됐구나. 스토어들이 모든 레스토랑 선물샵 다 연결됐어. 이렇게 오락기기도 있고 어 핀볼도 있고 뭐 진짜 미국 완전 미국 합니다. 맞아. 아 여기 무슨 베가스도 아니고 코카콜라 샵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아까 거기랑 연결된. 아 오케이. 아 근데 진짜 신기하다. 입구가 너무 귀여워. 난 코카콜라는 베가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 가고 싶다. 오늘 처음 본 오빠예요. 죄송합니다. 욕, 욕한 건 아니고 장난. 어 뭐야? 어 흔들린다. 아싸리 호텔 여길 잡을 걸. 여기 잡았으면은 너무 진짜 막 앤틱하고 부티크한 호텔인 것 같아. 오빠. 어, how you doing, sir? Hi. How are you? All right. Hey. We're from Korea. Oh, yeah, I'm from America. Oh, yeah. Then, oh, yeah, right here. You see? Oh, USA, USA. What's that? Right there. We're American. Yes. 또 이 빈티지 샵이 또 있는데 또 우리 또. What's the other one? Trump. Oh yeah, let's go Trump. 아 열었으면 사는 건데. 그러니까 난 트럼프 거 살 건데. My president. God bless America. 신기한 경험합니다. 재밌다. 네. 여기가 이제 어 여기 디스코텍도 있어. 되게 시골스럽다. 디스코텍이라고 써. 여기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흡연자가 굉장히 많으시다 아직도. 아무래도 약간 그쪽 서부 영화 어. 나오신 듯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배 정말 많이 피시네요 여기. 야. 재밌습니다. 재밌어. 어 그리고 저 한국 태극기하고 올 걸겠다. 그러게. 어 왜냐면 살짝 중국 사람으로 먼저 보고 대화가 됐었을 때 물어보더라고 어디서 왔냐고. 아, 그때 코로나라고 했더니 그때는 이제 대화가 좀 아니 저 죄송하지만 그 중국 분도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저기 윌리엄스 애리조나에 있는 히스토리컨 브루잉 컴퍼니 Barrel and Bottle 가보겠습니다. 자 히스토리컨 역시 아리조나긴 아리조나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이거? 몰라 이거 총 이렇게 쓰는 거. 오 총이야. 와 여기는 진짜 무슨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차량들이 타요. 아 복권 터지면 나 이거 하나 사줄 수 있어? 아니 이거 에어백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이거 못 타 이거. 아니
그냥 소풍으로. 정신 없어가지고 좀 지쳤고 지금 맥주 찾으려고 그랬는데 그 정신 너무 없어요 지금. 사람 너무 많고. 그래서 그냥 일단 잠깐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 맞아 오늘. 개고생을 하고 운전하고 왔으니까. 정신이 없었어. 그 호텔 옆에 피자집도 있고. 아이고 엄마 좋았죠? 아이고 늑대 새끼 늑대 새끼. 뽀뽀 우리 잘해. 뽀뽀 하자. 뽀뽀 하자 뽀뽀. 엄마한테 고. 고 컴 컴. 아이고 왔어요.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호텔 수영장. 어때? 수영장 좀 할까요? 아니 물이 나도 너무 차가워. 차가워? 아 이 정도 가지고 아리조나 사막에서 내가 들어간다잉. 그리고 물 차가워. 안 차가워? 이렇게 사막에 이 정도 온도면은 안 차가워? 안 차가워. 와, 잡부지 들어왔습니다. 아, 잡부지 좋습니다. 미미가 추워서 체험 못 한다고 해서. 네, 필요한 분들 있으면 저기에 아주 괜찮은 인도어 작은. 그렇습니다. 음식 즐기다가 그러면 이제 뭐 좀 먹자고. 아직도 여행은 먹는 거 아직 너무 늦게 자면 또 안 돼요. 맞아, 내일. 야, 일찍 일어나가지고 브랜드를 가야 되니까. 맞아. 화이팅! 화이팅! USA! USA! These guys are my new friends from Wisconsin. Yay! Yeah. We had so much fun today, guys. Yeah! Thank you, man. Thank you so much. Yeah. So nice to meet you, guys. 결국에는 yeah. 우리 오늘 마지막 밤을 피자헛에서 피자헛에서 피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 그래도 감사하다 호텔 바로 앞에. 그러니까. 짜잔. 결국 야식은 집 앞에 있는 저기 피자 진짜 호텔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호텔 바로 앞에 스프림 하나 시켰습니다. 스프림. 네, 최초. 와 맛있겠다. 피자 하시 그래도 약간 그 정통이 있잖아. 트레디셔널 하잖아. 제일 오래된 원조죠. 한번 테이스팅. 아 우리 애들 뭐 하냐 너희들은 진짜. 어? 먹어봐. 너네 내부자. 맞아, 죽인다 진짜. 스프림 정석이다 정석 확실해? 맛있다 너도 먹을래 먹어 어우 나 좀 조그만 거 한 입으로 팍 가능합니다 나 진짜 오케이 진짜 은근히 괜찮다 기대 안 했는데 맛있어 이거 다 먹겠는데 오늘 이거 우리? 다 먹어 한 번 맛있지?